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쫄리나요? 쫄리죠.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2주 동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합격 안정권에선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직 조금 못 미치는 수험생도 있겠지만, 2주면 충분히 막판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하고, 특히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 다루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핵심 개념 자료를 참고해서 집에 가서 2주일 동안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두 개 동시에 표고 하세요. 두 개 동시에. 그래 동시에.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 설명하면서 여기 이제 문제 80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막 100문제씩 준비했는데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80문제만 준비를 했고, 여기는 이 문제는 올해 출제된 경기, 경북, 전북 문제를 집어넣고 60문제, 그리고 20문제는 최근 출간된 그 대학 일반 생물학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생명과학 교재에서 좋은 문제들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자, 1페이지 볼게요. 개념 1페이지. 연역적 탐구 방법. 거기 차례 순서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 다 아시겠지만,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한다. 그러면 생물의 특성,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바이러스를 유전 물질에 따라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중에서 더 안정한 것은, 그러니까 DNA와 RNA 중에서 안정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NA가 더 안정하죠. 왜냐하면 더블 스트랜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RNA 중에도 더블 스트랜드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러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 중에서, 그런데 DNA 바이러스도 안정한 이유는, RNA 바이러스의 경우에 그 복제 관여는, 이때는 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RNA부터 RNA 만드는 것. 그런데 RNA 중합 효소는 이전에는 교정 기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교재에 의하면 교정 기능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들이 그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를 보고 예전 내용으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이런 바이러스 중에서 RNA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DNA 바이러스가 더 안전, 그러니까 전체로 DNA가 더 안전한 이유는, DNA 안전한 이유는, 그러나 이제 DNA와 RNA 중에서 당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제 2번 탄소의 H냐 OH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OH, 그러니까 리보스의 경우에는 2번 탄소의 OH가 있고, 디옥시리보스의 경우에는 2번 탄소에는 산소가 원자 하나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수산기가 더 불안정합니다. 리보스의 2번 탄소에는 OH와 디옥시리보스의 H 중에서 OH가 더 불안정합니다. 그 말은 다른 물질과 쉽게 더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역시 DNA가 더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 앞자만 딱 써놨는데, 그래서 지나갈게요. 그런데 이때 DNA 바이러스의 복제 효소는 누구 거? 지 거야, 숙주 거야? DNA 바이러스건 RNA 바이러스건 자기의 게놈, 그 핵산, DNA 또는 RNA를 복제해야 되는데, 이때 복제 효소는 DNA 바이러스는 지꺼, 숙주꺼, 숙주꺼, RNA 바이러스는 지꺼. 그러나 지가 만든 게 아니죠. 지가 스스로 물질 내사를 하지 못하니까. RNA 바이러스의 복제 효소는 지꺼지만 이전 숙주 세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는 자신의 복제 효소를 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전 숙주세포에서 만든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RNA 바이러스 중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싱글 스트랜드 RNA인데, 그러니까 단일 가닥 RNA인데 이 mRNA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mRNA를 mRNA로 작용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전사 없이 또는 복제되고 또 복제할 것 없이 바로 mRNA로 작용해서 바로 단백질 합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메르스, 그다음에 사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도 역시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죠. 4번 분자의 정의 공유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 단 18족의 경우에는 단 원자 분자라고 하죠.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원자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고정된 비율로 이루어진 순물질. 그래서 이온결합물질도 있고 공유결합물질도 있죠. 이온결합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염화나트륨. 그러나 염화나트륨은 분자가 아니죠. 왜? 공유결합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음 적은 여기 네 가지 중에서 분자이면서 화합물인 것은, 분자이면서 화합물인 거 뒤에 글씨 보이나요? 분자이면서 화합물인 것은 어쨌건 화합물의 정의 두 가지 이상의 원자, 두 가지 이상의 원소. 그러면 여기 화합물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분자인 것은 메테인이죠. 메탄. 탄산칼슘은 이온결합물질이죠. 그래서 메탄이 답이 되고 공유결합이면서 다시 분자이면서 화합물인 것. 물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 매우 잘 등장을 합니다. 특히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전자 공여체로 작용하죠. 그리고 그 명반응 과정에서 산소가 전자를 받는데 수소이온을 함께 받죠. 전자를 받는데 수소이온을 함께 받고, 전자 공여체, 전자를 주는 녀석이요. 그래서 물이 분해되면서 수소이온과 전자가 나오고 그 전자는 전자 전달을 거치고, 그래서 물이 분해된 결과 산소가 만들어지고, 물이 분해된 결과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때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NADP+. 그래서 NADPH가 만들어지죠. 그럼 호흡에서의 전자 공여체는, 그러니까 전자 전달 과정에 전자 공여체로 작용하는 것은 NADH하고, 그리고 FADH2. 지금 호흡 얘기예요. NADH, FADH2에서 전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전자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로 가냐면, 다시 말하면 전자의 최종 수용체, 호흡에서는 산소. 물론 유기호흡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로서 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 이 과정도 역시 반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6번에 인체 구성원소, 특히 6가지, OCN 카피 기억하시고, 그러나 식물의 구성원소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그 다량원소를 전부 거기다 적어놨는데 OCHN, KCA, MGPS 여기까지 9가지가 다량원소. 자, 그리고 7번에 가서 7번 스스로 보시고 8번 탄수화물 카르보닐끼리 갖고 있죠. CO. 그래서 케톤과 알데하이드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케톤끼리 갖는 당을 케토스, 알데하이드끼리 갖는 당을 알도스. 그래서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케토스를 외워둡시다. 케토스를 여기 있는 것이면 충분하니까 케토스 외워두고 그럼 나머지 알도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탄당입니다. 알데하이드라는 이름 들어갔으니까 알도스일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케토스 디하이드록시아세톤, 그리고 케토스의 리볼루스 과당 꼭 외워둡니다. 자, 9번 들어가서 다당류는
이제 알파 포우당과 베타 포우당 기억하셔야 되고, 아밀로스 알파 1포 글리코시드그랍 아밀로펙틴 이에 반해 아밀로스의 반에 비해 가지를 치는데 그 가지는 알파 16 물론 공우결합이고요.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가지가 더 많죠. 그리고 그 글리코겐은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이죠. 간과 근육에 특히 더 많고요. 그런데 단식을 하게 되면 하루 지나면 글리코겐이 거의 바닥납니다.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는데 단식하면 하루면 거의 바닥나죠. 셀룰로스는 베타포당의 원포 글리코시드기랍.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자, 넘기지 마세요. 성질이 급하셔. 자, 이때 아밀라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밀레이스는 베타 원포 결합을 분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셀룰로스를 분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아밀레이스는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알파 아밀레이스, 베타 아밀레이스, 감마 아밀레이스.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알파 아밀레이스가 알파 원포 결합을 절단하죠. 베타 아밀레이스는 엿당을 만들어줍니다. 베타 아밀레이스는 엿당을 만들고요. 그러면 감마 아밀레이스는 알파 원포 결합을 절단하죠. 그러니까 아밀로펙틴이나 글리코겐의 알파 16 결합을 절단하죠. 자, 그리고 그 베타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셀룰로스가 장에서, 그러니까 소화강에서 분해가 되는데 지가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 거죠. 문제 1번 볼게요. 이제 1번. 셀룰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베타 결합을 갖는 점에서 녹말과 유사하지만, 이미 틀렸죠. 녹말은 알파 원포 결합. 포당 단위체에는 질소를 포함하는 잔기가 붙어 있는 점이 다르다. 녹말을 셀룰로스로 바꾸면, 이 문장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대답을 안 하네. 키틴, 알면서. 그래서 녹말을 셀룰로스 바꾸면, 그리고 그대로 읽으면 그것이 키틴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유기화합물 중에 하나이다. 이건 미국식 문장이죠. 뭐뭐한 것 중에 최고 중에 하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들을 보통 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식물 세포마다 모두 셀룰로스를 갖고 있으니까 2번이 맞고요. 그러면 식물 세포에서 가장 많은 효소의 종류는 루비스코. 3번, 비공유결합의 글리코시드결합. 아니죠. 공유결합이죠. 4번, 사람은 어릴 때 셀룰로스 분해효소가 분비되나? 이미 틀렸죠. 그죠? 자, 계속 내용 10번 갈게요. 이제 이당류도 더 분해되어야 되죠. 소화과정에서. 그래서 소화과정에서는 탄수화물은 단당류까지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당류 분해효소, 거기 말, 이당, 다시, 이당류는 어떤 단당류의 결합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말토스는 알파, 역시 알파 포당의 원포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크로스는, 물론 여러분이 설포과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래서 알파 글루코스하고 베타 프럭토스. 그래서 원투 결합이죠. 그러니까 알파 포도당의 1번 탄소와 베타 과당의 2번 탄소 사이에서 글리코시드 결합이 일어나죠. 락토스는 베타 갈락토스의 1번 탄소와 알파 또는 베타 포도당의 4번 탄소와 공유 결합을 하죠. 물론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능성 적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매트 발로 이리저 앉아 펜다 하이. 앞자만 따놨죠. 그래서 지나갈게요. 그리고 극성 비전화인 것, 그리고 산성인 것, 염기성인 것. 우선 전화를 띄고 있는 것은 산성 아미노산과 염기성 아미노산 있죠. 밑에 적혀 있어요. 산성의 정의, 물에, 산의 정의, 물에 녹아서 수소연을 내놓는다. 그 결과 자신은 마이너스전을 띈다. 그래서 산자로 끝나는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염기의 정의,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소연을 받는다. 그래서 플러스전을 띈다. 리아히,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그리고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그 밑에 적혀 있어요. 메티오닌, 시스테인. 그리고 이제 극성 비전화. 그러면 아까 산성 염기성은 전화를 띄고, 그럼 나머지 아미노산은 전화를 띄지 않는데, 그 중에서 극성인 것도 있고, 그리고 무극성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극성인 거, 아서글 세트로극비 적어놨으니까 외우시고, 추가로, 그럼 극성 아미노산은, 극성 비전화입니다. 극성 비전 아미노산은 잔기에 무엇이 있느냐? 즉, 알기에 수산기. 수산기, OH. 수산기를 갖고 있거나, 또는 산소원자가 16족이죠. 그럼 그 밑에 있는 황도 16족, 그래서 SH기를 갖고 있거나, 또는 NH2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극성 비전화 아미노산. 그럼 무극성 아미노산은 또 별도로 기억하는데, 요 극성 아미노산, 극성 비전화, 무극성 비전화, 그래서 수소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H끼를 갖고 있거나, 역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CH3, 또는 CH2를 갖고 있는 경우, 또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무극성 비전화 아미노산이죠. 그리고 방향족, 벤젠고리를 갖고 있는 것을 방향족이라고 하는데, 방향족 아미노산으로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페닐알라닌과 트립토판 무극성이고요. 타이로신은 극성이죠.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 유전자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그 벤젠고리를 갖는 그 페닐알라닌에 그 알기에다가, 물론 거기 CH2와 역시 그리고 벤젠고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OH끼를 붙이면 그 페닐알라닌이 뭐가 되냐면 타이로신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붙여주는 수산화효소,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의 유전자의 돌연변이 일어났죠. 그것이 페닐케톤요증.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 잘 못 변하는 거고, 그래서 페닐케톤으로 나중에, 물론 페닐알라닌이 이제 뇌에 축적되고 나중에 그것이 페닐케톤으로 바뀌고 오줌으로 빠져나오죠. 산성도에 따른 아미노산의 상태를 보면, 자, 아미노산은 중심탄소, 알파탄소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소 갖고 있고, NH2 갖고 있고, 저희 아미노끼, 그리고 COOH, 카르복시끼 갖고 있고, 여기 곁까지 잔기 갖고 있고, 요 잔기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 인체는 20종류.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지금은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온화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물에서 이온화된 상태로 있는데, 이 녀석은 수소 이온을 내놓고 마이너스전을 띄고 있고, 이 녀석이 수소 이온을 받아서 플러스전을 띄고 있고, 이것이 중성 상태에서의 아미노산의 상태, 중성에서 아미노산 상태. 그럼 산성 조건에서는 수소 이온이 더 많죠, 산성은. 그럼 이 수소 이온을 COO-가 받아서 이런 상태로 존재하죠, 산성 상태에서는.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우선 중성 상태를 그려놓고서 이 상태에서, 염기성이라는 얘기는 수소의 적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염기성에서의 아미노산의 상태. 이와 같이 이 아미노끼 카복세끼가 pH 완충 조절에 관여하죠. pH 완충 작용을 합니다. 자, 12번으로 가서 단백질의 구조
가는데 이번 문제로 살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가기 전에 2번 문제를 보면 펩타이드 결합의 작용기는 쉽죠? 아미노기와 카복스기. 3번 알파나선 구조, 그러면 2차 구조 기억하셔야 되고, 1번 DNA와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이죠. 물론 언급 없으면 진핵세포의 히스톤 단백질인데 히스톤 단백질은 팔량체로 돼 있죠. 팔량체로. 그러니까 3차 구조가 8개 있으니까 히스톤 단백질은 4차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소성 상호작용, 극성 알키 사이의 수소결합 등으로 안정해지는 3차 구조. 이 문장은 맞지만 알파나선 구조는 2차 구조. 3번 NH끼와 CO끼 사이의 수소결합으로 안정화되며 이것이 2차 구조인데, 그리고 2차 구조는 알파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가 있죠. 그리고 섬유상 단백질에 많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물론 구형 단백질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섬유성 단백질에 특히 많다. 4번 이황화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에 의해서 더욱 보강된다. 이건 3차 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물론 2차 구조 속에서도 일부 단백질에는 이황화 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나선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케라틴인데 케라틴에는 이황화 결합이 들어있죠.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아까 황을 가지고 있는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인데 그 중에서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사이에 이황화 결합이 케라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3차 구조에서 나타나고. 자, 그리고 12번으로 다시 가서 1차 구조는, 그러니까 내용 12번입니다.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인데 그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짓는 것은 염기 서열이고, 그러면 그 1차 구조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줄까?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당연히 인슐린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인슐린은 3차 구조인데 그 3차 구조 속에는 2차 구조가 있고 2차 구조 속에는 1차 구조가 있죠. 그러면 3차 구조는 우선 극성 알키 간의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데 또한 이온 결합도 나타나는데, 그럼 1차 구조 쭉 특정 아미노산에서 쭉 배열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아미노산이 있는지에 따라서 극성 알기 간의 수소결합 또 이온결합 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차 구조가 3차 구조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백질의 구조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기능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인슐린은 거기 3이라고 가로쳐서 써놓은 것은 3차 구조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3차 구조 속에 2차 구조가 있고 2차 구조 속에 1차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차 구조는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트랜스사이레틴, 콜라겐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트랜스사이레틴은 혈액 내에서 지용성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죠. 콜라겐은 삼중나선 구조고요. 섬유상의 콜라겐은 섬유상의 삼중나선 구조이고 인간 단백질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자료에 따라서 25% 내지 40%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략 한 40% 정도. 13번에 단백질의 변성의 의미가 뭐냐? 1차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얘기는 수소결합이나 이온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특히 열에 의해서 수소결합이 끊어지면 모양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기능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얘기는 1차 구조가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열을 가해서 1차 구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의 서열이니까 열을 가한다고 해서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고온의 온도에 따라서 수소결합이 달라지고 모양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pH에 의해서, pH 측세라는 것은 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pH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NH2, COH의 이온화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변성된 단백질은 복구가 가능하죠. 변성된 단백질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온의 열에 의해서 변성된 단백질, 샤브샤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하죠. 고온의 열에 의한 것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pH에 따라서 삼투압에 따라서 달라진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죠. 심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1차 구조의 변화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가? 당연히 주죠. 물론 1차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1차 구조의 변화가 생길까? 1차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아미노산의 서열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 서열을 결정짓는 게 바로 염기 서열이니까 1차 구조가 변한다는 얘기는 결국 염기 서열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돌연변이에요, 그게.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기능이 달라질 수 있죠. 단백질의 기능 스스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에 콜레스테롤. 세 개 육각형 무리와 한 개 오각형 무리를 갖고 있고, 이 콜레스테롤이 어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어디, 무엇으로, 어디에서 그 기원이 무엇인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우리가 섭취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간에서 합성된 것도 있습니다. 섭취한 것도 있고, 간에서 합성된 것도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D를 지질해서 넣은 것은 비타민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그 비타민 D를 예를 들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냐면 비타민 D2는 에르고스테롤, 그리고 비타민 D3는 7D하이드로콜레스테롤. 결국 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죠. 비타민 D가 에르고스테롤, 7D하이드로콜레스테롤. 그래서 지질의 범주에 둘 수도 있죠.